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탄핵 이틀째를 맞은 오늘은 관저에서 머물렀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혜영 기자,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도 흘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안 통과 직후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고생했다, 미안하다고 했고 또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최순실 씨는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맡은 일을 잘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국정과제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돼 안타깝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박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직무정지 이튿날인 오늘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약해진 심신을 추스르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특별검사 수사와 또 곧 시작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촛불 집회와 관련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이번 주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럼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조위원을 맡으면서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었습니다. 야당은 촛불민심을 거스른 인사이자 방패수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